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애플에서 키노트를 발표했죠? 그런데 아이폰 11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많이 유출이 되어 있어서 사실 예상했던 거랑 크게 달라지지 않았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폰 11 같은 경우에는 거의 카메라에 집중한다, 사진 편집뿐만 아니라 동영상 편집에도 굉장히 신경 많이 썼다, 성능은 칩셋이 변한 것 외에는 기존의 아이폰 XS와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인덕션 카메라는 그대로 나온다, 거기다가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미드나잇 그린 이라는 색상이 추가되었다, 뭐 요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기대했던 반은 아이패드 7세대였어요 왜냐면은 아이패드 6세대 7세대 라인이 아이패드 OS의 대부분을 누릴 수 있으면서 성능적으로 그렇게 부족하지도 않고, 거기다가 가성비, 가격까지도 저렴했기 때문에 접근하기에 굉장히 부담스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발표 때 아이패드 7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많았었는데요, 사실 그전에는 뭐 아이패드 7세대가 나온다, 아니면 요번엔 안 나온다, 이런 말이 많았었는데 결국엔 이번엔 아이패드 7세대를 발표를 했죠. 그래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과연 아이패드 6세대와 비교해서 얼마나 많은 발전이 있었을지요. 자, 그럼 아이패드 7세대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본적인 스펙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아이패드 7세대 같은 경우에는 A10 퓨전 칩셋이 들어갔습니다. A10 퓨전 칩셋이라 하면 아이폰 7, 한마디로 2016년에 나온 아이폰에 들어갔던 칩셋과 같은 칩셋이에요. 당연히 아이패드 6세대에 들어갔던 칩셋과도 같은 칩셋이고요. 한마디로 이건 거의 재고털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요? 사실 올해 발표했던 아이팟 7세대가 왜 나왔는지도 모르겠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A10 프로세서 가 탑재되었었죠. 사실 이 정도면 A10 프로세서를 잘 만들었겠죠. 근데 너무 많이 만든 거야. 그래서 재고털이를 위해서 지금 이 칩셋을 사용하겠다라는 거밖에 안 보여요. 물론 명목상으로는 일단은 가격대가 낮은 것도 있고 아이패드 에어랑도 약간 차별화를 두어야 되기 때문에 A10 프로세서를 탑재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아쉬운 칩셋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으로 카메라를 살펴보면 후면 800만 화소, 그리고 전면에는 120만 화소의 카메라로 6세대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조금 더 똑같은 걸 살펴볼게요. 애플 펜슬 1세대를 지원하고요. 배터리도 똑같아요. 아쉬움이 큽니다. 추가적으로 너무도 당연하게 라이트닝 케이블을 지원합니다. 아, 빨리 C타입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추가적인 스펙으로는 디스플레이는 10.2인치의 LC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 가로 2160, 세로 1620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스토리지는 32GB 그리고 128GB를 지원하고요. 생체 인식은 홈버튼에 ID 터치가 들어갑니다. 스테레오 스피커를 탑재했으며 3.5파이 이어폰 잭이 들어갑니다. 배터리는 약 10시간 정도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크기는 가로 174.1, 세로 250.6, 두께 7.5mm입니다. 색깔은 기존과 동일하게 실버, 스페이스 그레이, 골드 색상으로 나오고요. 램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2기가 램이었는데요, 이번 발표에서 램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걸 보니 아마 기존과 동일하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은 와이파이 32기가 모델 449,000원, 128기가 모델 579,000원, 셀룰러 모델 32기가 619,000원, 128기가 모델 749,000원으로 예상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실상 성능은 미니5가 훨씬 낫다. 근데 미니5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간 목적이 조금 다르죠. 아무래도 작업성보다는 게임 쪽에 조금 더 집중돼서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아이패드 라인에서는 6세대, 7세대가 가장 낮은 라인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걸 감안하고 봄에도 아무래도 조금 아쉬운 부분 아닌가 싶어요. 아, 물론 애플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어요. 판매 전략 자체가 아이패드 6세대, 7세대 라인은 고급 라인이 아니라 약간 보급형 라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적인 측면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게 있네요. 자, 그러면은 물론 7세대이기 때문에 나아진 점도 있겠죠. 그럼 6세대보다 7세대가 나아진 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첫 번째로 디스플레이의 크기예요. 디스플레이 크기가 9.7인치에서 10.2인치로 더 넓어졌습니다. 자, 물론 여기에 대해서 좋아할 분도 계시고 싫어할 분도 계세요. 자, 먼저 좋아할 분은 단순히 일단 화면 크게 커졌다, 여기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진 소비자인데요, 당연히 0.5인치라도 커지면 화면에 넓은 화면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속 시원한 아이패드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게 장점으로만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MS 오피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10.1인치 이하의 제품에 대해서는 무료로
어플을 편집할 수 있게 해줘요. 한마디로 스마트폰을 포함해서 10.1인치보다 작은 디스플레이의 기기는 MS 오피스를 무료로 거의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딱 10.2인치입니다. 한마디로 아이패드 6세대에서는 무료로 썼던 MS 오피스를 아이패드 7세대에서는 같은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유료로 서비스를 신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디스플레이가 커진 것은 장점으로만 보기는 당연히 어렵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패드 6세대나 7세대 라인은 고성능이 아니라 가성비를 따지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디스플레이를 넓혀서 이러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만드는 거는 굉장히 디메리트 효과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딱 0.1인치만 넘긴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나요? 10.2인치에 대해서? 자, 그리고 기존 대비 나아진 점 두 번째로는 스마트 키보드의 지원이에요. 기존의 6세대에서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블루투스 키보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따로 나온 블루투스 키보드 케이스를 샀어야 했는데요. 이번에 7세대에서는 정품 스마트 키보드를 지원하는 단자가 생기면서 사용이 가능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아이패드는 생산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제품이기 때문에 스마트 키보드를 지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실 이런 걸 따로 들고 다니기가 생각보다 좀 번거롭더라고요. 저도 이 제품을 뭐 제 영상에도 올렸지만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번거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키보드를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메리트인 것 같아요. 물론 당연하게 별매겠죠. 이것도 액세서리 팔려고 또 의도한 거 아니야? 아무튼 어떤 분들이 아이패드 7세대를 구입하는 게 좋겠냐? 정리하면 일단 첫 번째로 아이패드를 꼭 써보고 싶다. 아이패드를 정말 써보고 싶다. 어떤 목적이든 간에 일단 아이패드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패드를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키보드와 같이. 그런데 고사양까지는 필요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7세대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iOS밖에 없는 어플을 사용해야 되는데 에어3나 프로라인을 가기에는 가격적으로 부담되거나 그 정도의 성능을 요구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아이패드 7세대가 좋은 선택일 수 있어요. 대신에 이후 세 번째 조건인 MS 오피스가 필요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사실 정말로 추천드리는 거는 그냥 중고 6세대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에어3를 구입하는 걸 추천드려요. 사실 아이패드 6세대나 7세대와 에어3의 가격 차이가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가 난단 말이죠. 그런데 성능은 에어3 같은 경우에 올해 상반기에 나오면서 굉장히 성능이 높아졌어요. A12 칩셋을 사용했고 굉장히 에어3도 저는 가성비가 생각보다 괜찮다고 봅니다. 물론 가격이 조금 높지만요. 그 가격 대비해서 성능이 괜찮은 성능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의 추천은 키보드가 상관이 없다면 기존의 6세대를 중고로 사용하는 것, 그리고 에어3 신상을 구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에어3를 구입하려고 해요. 사실 7세대가 조금 더 좋게 나왔더라면 저는 7세대를 구입했을 텐데요. 이렇게 나온 이상 저 같은 경우에는 7세대를 구입할 이유가 전혀 없어졌고 결국엔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에어3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A10를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